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김병철 예비역공군 중장입니다. 지금 전국은 빨갱이와 7.18라는 이념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전 국민이 단합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부는 자꾸만 국민을 이념적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피우진 보훈처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우진 보훈처장이 손혜원 국회의원의 아버지 고 손용호 씨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 대수장의 법률 자문을 맡고 계신 예비역 육군소장 김진섭 법학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김진섭입니다. 현재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손용호 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행정은 법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용호 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 또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먼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 제4조에 보면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순국선열이라는 것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 그러니까 1910년 전후에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해방 직전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국지사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모두 항일운동을 한 사실뿐만 아니라 건국훈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건국훈포장의 요건은 상훈법에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훈법 제11조를 보면은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독립유공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은 당연히 건국훈포장을 수여받고 순국선열이 됩니다. 그런데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에 더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뚜렷한 공적으로 건국훈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인 고 손용호 씨에 대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그 배우자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손용호 씨가 건국훈장을 받을 만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요? 2018년 광복절 때 손용호 씨가 건국훈장을 받았는데 그 건국훈장을 받기까지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도 문제점이 있고 손용호 씨 측은 과거에 이 1982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독립운동자 포상 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용호 씨는 해방 후에 남로당 행적 등으로 인해서 6차례의 포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8년 2월경에 손용호 씨 딸인 손혜원 의원하고 피우진 보훈처장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보훈예우국장 등이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6월경에 개정된 포상 기준에 의해서 손용호 씨가 건국훈장을 포상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은 손용호 씨는 남로당 활동은 해왔지만 공산치하의 부역 활동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건국훈장을 받으려면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남로당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남로당이 어떤 것이 어떤 당입니까? 해방 후에 남한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 등이 합당을 해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입니다. 해방 후에 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다면은 선용우 씨가 설사 공산치하에서 부역활동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용우 씨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예. 따라서 건국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선용우 씨는. 그런데 손영우 씨에 대해서 건국훈장을 서운한 것은 당연히 그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훈법에 따라서 손영우 씨에 대한 서운도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손영우 씨가 건국훈장을 받은 것은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작용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건국 과정에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손용호 씨를 건국훈장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누구도 시비 걸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독립운동과 건국훈장 서훈은 엄연히 다른 두 가지 사안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했다고 건국훈장을 준다면 북한의 김일성한테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손용호 씨는 독립운동을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보훈처가 지난 1월 18일 발표 자리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독립 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광복 이후에 행적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 포상을 보류한 사례가 많았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이라면 포상할 수 있도록 작년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개선해서 2018년 심사부터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훈처 내부 기준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실만 있으면 건국 과정에 공적이 없는 분이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만 않았다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독립운동자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규에 반하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한 사실과 포상이 두 가지 요건이 독립유공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중 첫 번째로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범위를 그동안 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으로 3개월 이상 수용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6개월 이상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독립운동을 한 범위로 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한정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독립운동을 한 자를 다 독립운동자로 이렇게 규정을 완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건국훈장 등을 수여하는데 그렇죠. 예. 해방 후에 북한 정권 수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만 없다면은 남한에서 좌익 활동을 한 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건국 훈포장 수훈 대상자로 좌익 활동을 한 자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이 개정된 포상 기준이 문제점은 다 아실 겁니다. 먼저 그 독립운동의 범위를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3.1운동 때 태극기를 전 국민이 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럼 전 국민이 다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항일운동을 하였다고 해서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은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독립운동자 포상 기준에서 남로당이나 조선노동당 등 좌익 활동자들까지도 다 건국 훈포장 대상자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건국 훈장을 포함한 그 보훈 행정의 그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유공자의 그 포상 기준을 뭐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위법에 반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피우진 처장이 개정한 그 포상 기준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상 기준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피우진 처장은 자신을 장관직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이런 법에 위배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그 피우진 처장의 행위를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어떤 법률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지요? 피우진 처장은 나름대로 현 정부에서 보훈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실정법 위반 부분도 있고 또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독립유공자법 제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처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한 공적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건국훈장을 포상받은 손용우 씨의 공적사항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혹시 서운 절차에 위법 행위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부행위 이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손용우 씨에 대한 선행장과 관련해서 피우진 처장이 만약 상부의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서 소속 공적심사위원 등에게 건국 훈장의 공적조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서훈을 추천한 것이라면은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호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다고도 할 것입니다. 피우진 처장은 국회에서 김원봉에게 김원봉은 공산주의자이죠. 예. 김원봉에게 국가유공자 서훈을 주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원봉도 독립유공자 포상 가능성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러한 보훈처장의 발언은 용공주의적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은 해방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을 보류했던 24,737명을 재심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우진 보훈처장이 위법한 용공성 보훈 행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있는 독립유공자로 등록이 되면은 국립묘지의 애국지사 묘역 안장 대상자가 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국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남로당원의 좌익
활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자 등이므로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본처장은 2019년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해방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개혁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훈법에 위반되는 잘못된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을 다시 바르게 개정하고 또 법률상 문제가 있는 손용호 씨에 대한 건국훈장의 소훈도 취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처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피우진 처장의 행위 그 뿌리에는 아마도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페이스북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우진 처장은 이러한 대통령의 심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보훈처 내부지침 또는 기준을 가지고 보훈행정을 하는 보훈처장 이하 보훈처 직원들은 역사의 심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보훈처장 윗선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많은 애국 국민과 함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패기, 팩맨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알기 쉽게 피우진 보훈처장의 불법 행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방송 끝부분에 연결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 영상마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빨갱이 딸년 손혜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셨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 특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 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손혜원이 말하는 이 나라는요 바로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왜? 손혜원 아빠가 북한을 위해서 목숨 걸어서 일했거든.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운형의 비서였고 박헌영이 당수로 있던 남노랑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하는 걸 쎄빠지게 방해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정부 기록에 남아있어요. 여기 박스 안에 두 번째 글 보세요. 1945년 조선 공산당 서울지부에 가입했죠. 이게 뭐다? 지금의 청와대예요. 그리고 맨 아래 박스에 해방 후 입북했다가 간첩으로 난파돼서 북한 중앙정치국이랑 컨택을 했었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북한에 들어갔다가 김일성한테 지령받고 남한으로 간첩으로 파견돼가지고 제주 4.3 폭동 여수 순천 반란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 다 지금 조작한 거라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개 지랄을 떨었던 놈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6.25 당시에 조선노동당 활동을 했었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북한군이었단 말이에요. 6.25 때 우리가 누구랑 싸웠어? 북한군이랑 싸웠잖아. 근데 손혜원 애비가 6.25 당시에 조선노동당 활동을 했대. 이거 완전히 뭐 빼박인 거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300만 명이 죽어나갈 때 손혜원 애비가 여기에 일조를 했다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빨갱이 새끼 손용우를 피우진이 손혜원을 두 번씩이나 찾아가가지고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손혜원은 보훈처에 전화로 신청했다 그랬죠. 아니 무슨 세금 들어가는 유공자 지정을 전화로 끝내? 보훈처가 무슨 뭐 콜센터야? 뭐 AS센터야? 아 정말 이것들 진짜. 그런데 더 웃긴 건요. 피우준이 김원봉을 유공자로 지정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떻게? 영화 보고요. 여러분들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이병헌이 나오거든요. 그 이병헌이 했던 역할이 김원봉의 역할이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영화 보고 좋아했다고 이 빨갱이 새끼를 또 유공자로 또 찍겠대.
아, 이게 도대체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김원봉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이참에 한번 보시죠. 첫 줄부터 딱 나오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부수반. 주석 김일성. 국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여기 김원봉의 활동 내역이 있어요. 1948년 4월에 월북했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후 국가검열 성상, 노동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런 걸 보면요, 진짜 이해찬 5.18 유공자, 그건 애교야. 야, 해찬아, 너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너 그냥 그 유공자 하고, 야, 김원봉 유공자 되는 것도 좀 막아주라. 어? 내가 부탁이야. 내가 하다하다 이제 빨갱이한테 본토 빨갱이 유공자 되는 거 막아달라고 지금 빌고 있어. 아, 진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